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통일과 나눔재단에 장학금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황해도 출신인 신 씨는 탈북민 학생들을 위해 이 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. 윤동빈 기자입니다. 영화 빨간 마누라, 연산군 등 60년대 스크린을 주름잡았던 원로 배우 신영균 씨. 오늘 통일과 나눔 펀드에 장학금 1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. 또 내 나이가 이제 금년이 88세. 가족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니까. 신 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서울로 내려온 뒤 연극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6.25 전쟁 이후엔 오인의 해병, 남과 북 등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에 많이 출연했습니다. 북한에 내 장교로 출연을 했어. 그거 찍으면서도 느낀 것이 항상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되느냐. 빨리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더 크느냐. 신 씨는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. 탈북 학생들의 장학기금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아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신 씨는 이번 기부가 통일의 씨앗이 되어 고향인 황해도 평산군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